이걸 사면 뭘 준다고요? 화요일에 사인이 온다고? 다음 날에 뭐 준다고? 아니, 얘 사인이 나한테 온다고요? 아니, 집에 많은데 이게 참. 이거 그러면 이상혁한테 다시 그 사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가나? 네,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저희는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HK 레전더리스. 아주 감사하게도 또 이런 기회가 와서 또 이제 제가 이거 엠버서더라고 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긴 했어요. VIP 선물을 이제 또 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실물로도 뭐가 오긴 왔거든요. 이게 뭐 이런 뭐 예. 그래서 레전더리스를 들어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방금 게임에서 있었던 구마유시 카드가 이런 POG 티켓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진 못해서 조금씩 보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과 저도 탐구하는 느낌으로 지금 바로 웰컴팩을 한번 받아보도록 자, SMS 인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로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웰컴팩 받아야 되니까, 웰컴팩. SMS 인증하면 이거 무슨 팀을 하나를 진행을 할 수 있나 봐요. 저는 T1을 고르고. 어? 아! 그러면은 보자. T1이 다 나갔고 딥기도 거의 다 나갔고 젠티 딥이 좀 많이 나갔네. 그러면 나는 농심꺼 받아야겠다. 제일 안 나간 게 농심이잖아. 저는 그러면 농심꺼 받겠습니다. 안 나간 거 위주로. 왜냐면 웰컴팩이 뭔지 좀 궁금하니까. 자, VIP 팩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이제 VIP 그 계정을 받았기 때문에 VIP 팩도 받았고 요거 농심꺼 한번 까볼게요. 그냥 누를게요. 오! 뭔데? 크산테! 든산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네. 든산테 나오면 이거 누르면 뭐, 어떻게 뭐 나오나? 아, 이런 식으로 뒤에. 오! 아, 이런 식으로. 요런 느낌인데, 제가 또 VIP 팩이 있죠? VIP 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VIP팩 VIP팩은 온 더 레전드? 누구? 어? 커먼? 게이티? 카빌? 아, 5개 나오네. 6개 나오네. 이거 뭔데? 레어! 시리얼 KT? 에이밍이냐? 그것은 바로 에이밍 김하람 선수. 여기까지 레어고 케이틀린 D플러스기야. 그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뭐 나오나? 아, 다음에 가서 넘어가야 되나보다. 이거 뭔데요? 슈퍼레어! 그웬 젠지! 아, 우리 목 잘린 건 아니지? 스프링 우리 목 잘린 건 아니잖아, 이거. 아, 우리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콜렉터블이 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아, 밑에 내려보면 이런 거 스탯도 나오네. 아, 이런 세부 스탯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실만한 요소. 그리고 여기 튜토리얼 있습니다. 튜토리얼로 보면은 뭐 보안 설정이랑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12LC를 준대요. 이게 LC 하나에 천 몇백 원이라고 좀 제가 듣긴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12만원이에요. 12만원. 카드가 오버롤도 있구나. 뭘 한다기보다는 수집하는 이제 컨텐츠니까 마이 컬렉션 들어가면서 이거 사고팔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거 그러면 팔 수도 있나요? 잠시만요. 아, 이미 이거를 요걸 팔고 있다. 요런 식으로 소장용으로. 그러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 거죠. 자, T1 한번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레전드 카드만 없나? 잠깐만. 수빠레어 우리 지금 팔고 있는데. 럭스? 최저가가 60이야. 이미 하나 거래했어. 이거 소장 누가 했어?
아 이거 따닥 지렸던 완전 추억이긴 하네. 따닥 지렸던 것들 약간 요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팩으로 들어가면 스프링 시즌 라운드 1 프리미엄, 스프링 라운드 1 엘리트, 스탠다드, 아 이런 게 있고,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는 것들 아래쪽은 세일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한번 사볼게요. 슈퍼 레어 등급 한 장과 커먼 등급 두 장. 그러면 여기서 슈퍼 레어에서 T1을 뽑아야 된다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은근 나름 괜찮은데? 은근 나름 재밌는데? 오오오! 가차 하는 즉시! 여러분들 이거 즉시 뽑혀요, 즉시! 마오카이 DRX 주한이 형이냐? 로코요. 나르 나미 T1! 캐리아 울푼이 혹시? 아 캐리아 아니 울푼 줄? 아니 오런 수집하는 컨텐츠다. 그러면 오늘 POG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LC에 파는데 POG 티켓 사보신 분 있으신가요? 4장 샀다고? 아 이거 오프라인 굿즈도 있고 이벤트도 있다고요? 이거 사면 다음날에 메일로 선수 사인도 온다고요? 1000LC면 얼만데? 조금만 충전 한번 해볼까? 나도 저거 한번 사보기나 해볼까? 잠시만요. 자 인증 완료했고 POG 티켓도 한번 사볼게요. POG 티켓 뭐 주나? 이거 한번 사봐. 이걸 사면 뭘 준다고요? 구매한 티켓 보기 아지르. 화요일에 사인이 온다고? 다음날에 뭐 준다고? 아니 얘 사인이 나한테 온다고요? 아니 집에 많은데 이게 참. 이거 그러면 이상혁한테 다시 그 사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가나? 아 님들 POG 티켓은 매치 후 12시간 한정으로 개수 제한이 있는 한정 판매 상품이래요. 그리고 99개만 팔고요 오프라인 부스 이벤트 참여 및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정규 시즌 중 롤파크 오프라인 부스 이벤트 참여 및 방문 시 굿즈를 주고 결승 티켓에 응모를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결승전 부스 이벤트 오면 굿즈를 주고 화요일에 전주에 구입한 POG 선수의 사진과 사인이 담긴 이메일이 오고 커스텀 스킨이 들어오고 디스코드에서 뭐 좋은 거 준다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이랑 연계를 좀 많이 해놨네. 커스텀 스킨은 마이 컬렉션 페이지 커스텀 스킨이래요. 여기서 뭐 커스텀 스킨을 준다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디스코드도 지금 뭐 여기서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나도 이거 연결 한번 해볼게. 디코 활발해요? 아 진짜? 디스코드가 매우 활성화돼 있대. LCK 팀을 선택해주세요. T1 레전더리스를 준비. 예 물론이죠. 오오오오오 몇 개를 더 완료해야 돼요. 서버 이모지 T1 전송.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저 왔어요. 나 왔어. 핸섭 있어요? 핸섭? 여기야. 아 고리한채. 하이하이. 아니 여기서 태그 해주니까 좋네. 자 여러분 T1 캐리아 남이 팝니다. 이제와 날씨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있다는 거죠? 디코에서 뭐 할 수 있냐고요? 자, LC 이벤트가 많고요. 디코에서 레벨업이 있고요. 노가리 깔 수 있고요. 승부 예측 이런 것도 있고요. LCK 응원도 하고요. 뭐 그런 거 있대요. 네. 밑에 것도 한번 사볼게요. 이거는 이제 스프링 시즌의 라운드 1을 모아놓은 거고 레어 두 장과 커먼 세 장으로 돼 있고 레네쿤 KT? 가차하는 맛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서로 뭐 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것도 그 나중에 들어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팀별로 뭐 수집하는 미션? 뭐 그런 것도 들어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KT? 역시 나는 KT랑 뗄 수가 없나? 아 지금도 미션 있어요? 잭스 T1! 나 T1이랑 KT 잘 나오는데? 시젠 끝 잘 나오는데? 요거 스프링이었고 요거 스탠다드 카드 커먼 5장
아니 님들 시원 안 나온다면서요. 잘 나오잖아. 리진 플러스야 흔이야. 바이 T1 오너 바이 스프링이니까 등산태 또 나왔고요. 럭스 KT 리엔즈기 있고요. 요렇게 나왔고요. 요거 밑에 것도 한번 스타터 팩 한번 사보겠습니다. 스타터 팩 커먼 4장 계정당 1회만 구매 가능한 커먼 4장 이걸로 한 30회씩 또 풀려가지고 또 이제 계정당 1회는 또 이제 여기서 T1 세주 아니 오너는 세주가 맞아. 오너는 세주가 맞고요. 젠지 피넛 젠지 나르 도란 카밀 운동 휙스 두두 요런 식으로. 이거나 좀 더 까볼까? 아니 이거 좀 까는 맛이 좀 있는데? 이거 또 T1 또 나오면 또 이제 금방 가야 되는데? 아지르 공룡 휙스 누구? 어디? 카밀 젠지. 아 그래도 어? 이거 이러면은 내가 296번째로 뽑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조금 단종된다는 거네?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나 본데? 어? 이 넘버가 그 넘버가 아니에요? 아 이게 랜덤 넘버예요? 아 번호는 랜덤이에요? 아 획득 가능한 목록도 이렇게 나오네. 캐리어가 왜 이렇게 많아? 캐리어 4개, 초비 하나, 페이지 하나, 데프트 하나, 쇼메 하나. 캐리어가 그냥 먹었나 본데? 아, POG가 많아서 T1은 슈퍼레어가 캐리어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등급이 커먼 레어, 슈퍼레어, 레전더리. 아, 나중에 이제 레전더리도 나오나 보네. 젠지 뭐야 3도라냐? 설마 도라냐? 한 명 더 나올 한 번 더 나올까?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아니 설마 4도라네. 가운데 첫 번째 커먼 후산태 젠지 도라. 아니 커먼이니까. 예 네, 커먼이니까. 나미 T1! 아 나미 T1 캐리아 또 뽑았어! 아니 젠지 나를 도란? 아 도.. 도란 캐리아 도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대체.. 그러면 제가 지금 LC가 60LC에 51 ELC가 남아있으니까 잠시만요. 대표 카드로 캐리아 나미 해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예, 대표 카드로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서 조금 보고 있으면은 샥 넘어가면서 이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대표 카드로 이렇게. 어 이거 다른 남이네. 다른 남이 뽑았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직 이제 그 레전더리스 레전더리 등급은 없지만 이게 7월에 레전더리 등급 나오면은 그러면 또 이제 예?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아 POG 티켓으로 교환 가능한 카드가 뭐 준비가 되나봐요. 좀 시간이 지나면 마켓플레이스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레어 등급으로다가 어? 페이지 제리 한번 봐봐. 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살 수 있는 요런 느낌. 최근 30일에 하나 거래됐어. 레어로 봐봐. 레어로 구마요시 제리. 뭔데 다이브 당하는데 3대1인데 설마. 마구유시가 오 와우! 그래도 난 T1으로 5명 일단 채워놓고 게임을 시작을 해야겠는데?
내 마이 컬렉션 들어가서 캐리아 있고 제우스 있으니까 오너 오너 50 세주 페이커 레전더리 카드도 있습니다. 잠깐만. 어 뭔데 이거? 뭐냐 이거? 레전더리 카드 뭐예요? 7월에 나온대. 아 이거 아 이게 아직 안 풀린 거 이거 페이지 데뷔할 때 그쯤인가 보다. 리그에서 시즌 로스터 보면 볼 수 있다? 아 이제 아직 출시 안 된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 애들 하나씩 다 나오나? 우제도 나오나? 아니 젠지 잠깐 봐볼까? 왕호도 있네? 왕호 우승했으니까. 아니 우승팀은 이거 대우해줘야지. 왕호는 레어가 없네? 왕호는 레어가 없네? 어이구 여기는 뭐 좋은 거 많네? 와 뭐냐 이거? 아 이게 아직 스프링 1라운드 카드만 나왔고 7, 8월에 스프링 2라운드랑 결승전 카드도 나온대요. 아직은 오 이거 뭐냐 이거 제리 페이즈? 이거 좀 궁금하는 재미가 좀 있는데? 아유 궁금하는 재미랜다. 이거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는데? 와우 와우 야 이런건 진짜 레전더리 카드로 나올만하다. 여기도 빨긋빨긋하네. 빨긋빨긋해 제리 오버롤 100짜리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 잘렸고 어 세긴 세. 아 제리가 좋긴 좋네. 아니 제리 빡캐리판이네. 근데 님들 그거 아세요? 제가 방금 이게 이벤트 LC까지 후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구매하시면 수익의 50%가 구단에게 돌아가거든요? 은근 많이 간다니까? 퀘스트 뭐냐? 팀 선택 T1 어 카드 수집 퀘스트 커다란 벽. 어? 어 이런 건 또 재밌는데? 칭호를 준다고요? 아 이건 이거를 사야 되는 건가 보네. 깨면 뭐 주는데? 퀘스트 완료. 하이돈 부시? 근데 제가 알기로 나중에 그 울프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울프 카드. 울프 카드 나오면은 예? 울프 카드 10장 모아서 페이커 산다고요? 아니 그 나도 명장면 많이 만들긴 했으니까 이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LCK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국제대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래서 LCK 위주로 나올 거긴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튜토리얼 같은 거 하시면은 LC 이런 거 이제 선물로 드리고 이런 거 선물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베타라서 이게 그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도 하고 뭐 디스코드도 보시면은 뭐 나름 은근 이런 포인트 뭐 이런 거 예. 뭐 재밌는 거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구단에 이게 50%의 수익 배분이 되기 때문에 또 수집하시는 겸사겸사 약간 굿즈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디지털 컬렉터블 수집 요소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좀 많은 관심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